이제 때로는 더 솔직하게 아니면 또 때로는 진지하게 투자자의 이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실시간 증시 수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의 속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오늘 뭐 우리 시장도 그랬고 뭐 대만 시장도 그랬고 미국 시장도 그랬고 출렁거리면서 하락세가 나오고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한 단어로 이 귀결이 되는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최근 글로벌 증시,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원자재, 뭐 철이나 비철금속, 곡물 같은 원자재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물가상승, 이 물가상승 자체가 완만하게 진행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최근에는 이 물가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는 거냐면,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이 화폐의 가치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결국에는 물가상승을 통해서 금리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주들, 특히 성장주들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뭐 이자 비용에 대한 증가라든지 이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에 대한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분이 기술주와 성장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이 청상위주들의 대거 포진한 나라,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증시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작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각국의 정부들과 금융당국에서 엄청나게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나타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완화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를 찾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특히 기술주들의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 이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 같은 경우도 완전히 꺾여서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기술주든 성장주든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혜주든 전체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3개월 정도나 6개월 정도 좀 기간을 잡고 보자면 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우리가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혜주 어느 섹터나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세요? 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게 되면 뭐 철강이나 금융 그리고 식음료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철강 쪽은 뭐 포스코라든지 구리 관련돼서 수혜가 가능한 풍산 같은 기업이 있겠죠. 근데 이쪽은 좀 많이 올랐고, 금융 관련주들 중에서는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것들이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용으로 좋은 매수 자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보다 좀 현실적으로 매매를 하기에 적합한 종목군들은 식음료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CJ 제일제당과 풀무원을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어제 좀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CJ 제일제당과 풀무원보다는 지금 당장에 좀 매수하기,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시기에 괜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은 빙그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했고, 그러면서 회사의 규모가 좀 커지면서 이제 500대 기업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의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을 통해서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을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이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그 가격 상승분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음료 기업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경우에 원재료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는 뭐 가공유라든지 빙과류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인데 뭐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지게 되면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또한 빙그레라는 기업의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빙그레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빙그레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이재규 대표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